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풀어주면 잘하죠. 흥이 나서. 옥죄면 잘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은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아주 판이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바로 그곳에는 한국 사람 특유의 강점과 단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관이나 정치가 깊숙이 개입했던 분야는 대부분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던 분야는 아주 번성한 분야가 많습니다. 관이 잘 몰랐기 때문에 활짝 풀어줬던 분야에는 반도체라든지 게임, 그리고 방탄소년단,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골프 아마 상시하게 들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풀어줬던 곳은 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이나 정치가 옥죄던 분야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렸던 분야도 아주 경쟁력이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의료 산업입니다. 의료,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금융, 한국의 대학, 뭐 이런 분야들은 국제 수준에 미뤄서 별로 이렇게 선전하지 못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해서 보상이 확실히 주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점은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을 풀어줄 때 그냥 막 풀자는 것이 아니고 한 7가지 정도의 원칙을 갖고 풀어주게 되면은 정말 능력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고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겁니다. 자기가 먹은 점심값은 자신이 지불하게 하는 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하자야 사회 많은 영역에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영역이 늘어날 때더 멋진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은 더 성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발 공짜 좀 주지 말자에 공짜 점심 금지의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자연계의 법칙하고 유사합니다. 공짜 점심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사업을 할때뭐 이렇게 많이 좀 풀어주자 이야기죠. 엊그제 보니까 핀테크 분야의 한 사업가가 새로운 종류의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구상을 해도록 2년 정도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 거부를 받았더구먼요.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자유기업의 원칙 풀어줘야 잘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작은 정부의 원칙. 관이 정치가 커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최소 부조의 원칙. 누군가 타인을 돕는 것은 그게 정부든 누구든 간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탱할 자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게 작동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최소 개입의 원칙. 관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가능한 목소리도 낮추고 영향력 행사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잘살수 있다. 수익자 부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 공짜 점심, 자유기업, 작은 정부, 최소 개입, 최소 부재.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나라 살리는 원칙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일광자를 한게 있습니다.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고급 버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번 선택입니다. 규제와 평등에 매몰된 주변 인물들을 교체한다. 평생 동안 규제와 평등으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규제 위주에, 그 다음에 평등 위주를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제일주의, 평등 제일주의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데 적임자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일관된 정책 기조가 규제 제일주의, 평등 제일주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통념과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소득은 2%대 성장을 하는데 예산은 지난해나 올해나 9%대 성장하겠다는 이야기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서 정치 원리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더 많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끌어다가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사용하는 것하고 민간이 사용하는 것은 직접 간접 파급 효과가 현저하게 국가가 사용하는 게 떨어지니까 불황에 더 많은 재원을 끌어다가 나라가 정치가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은 첫 번째는 경기를 살리는 듯 실패하고 두 번째는 나라 빚만 잔뜩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가 돈을 끌어다가 하는 대부분 활동이란 것이 약한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강한 포퓰리즘일 수 있는 거죠. 됩니까? 표를 사는데 도움되는 프로젝트에 돈을 쓰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나라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산 규모를 어떻든 줄여나가야 됩니다. 예산 규모를 늘려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통념을 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지출을 알뜰하게 해야 되죠. 그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예산에 그 방만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알뜰하게 만들어가는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을 옮겨야 된다. 얼마 전에 90분의 중고교생 주말 강연에 김제동 씨에게 1,55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 돈은 교육부에 남아 돌아서 쓸 수 없는 돈을 지방자치단체한테 1억 얼마를 준 것이죠.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청별로 매년 올리는 것이 6% 7% 정도를 그렇게 예산을 더 달라고 올리는 거죠. 나라 보통 사람들의 소득은 2%대 성장하는데 모든 관청들이 모든 정부 부처들이 6% 7%대의 예산을 더 달라. 이번에는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란 분인 야 그 6%가 낮으니까 9%대로 올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 법인세로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이르기까지 통념은 더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세금을 절대 올려서 나라 경제 못 살립니다. 세금 부담을 이렇게 높이 가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더 많은 재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경제체제로 가겠다. 네 번째입니다. 민영화의 박차를 과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공적 영역의 기관들, 이른바 공기업들을 가능한 민영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끌어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공기업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인 없는 조직들은 계속 방만해질 수밖에 없죠. 방만해지면 뭘 먹습니까? 세금을 하마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는 일관되게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금 부담도 줄이고 또 공기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별다른 토론 과정도 없고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냥 민영화를 중지하고 오히려 공기업을 더 비대하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들이 지금 적자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부실화된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밑빠진 독에 붓기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지역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더 이상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현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인구가 거대도시, 메가시티로 이동하고 있죠. 특히 젊은 층들이 거대도시, 큰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거대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이렇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생산 활동에 대한 입지에 대한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있는 수도권을 더 이상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참 우둔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려면은 돈을 더 투입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먼저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안 가운데 정말 유력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입지 규제를 좀 파격적인 수준으로 푸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는 노동개혁을 싱가포르 수준 이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야.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는 나라도 힘들게 되지만 근로자 자신의 경쟁력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싱가포르 한 3위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흐르는 게 좋습니다. 흘러야 썩지 않으니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해고라든지 다시 재취업의 자연스러운 그런 체제로 변환하는 것은 무슨 경제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흐르면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면서 근로자들도 긴장감 때문에 더 자기 개발이나 자기 학습을 더할수 있죠.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말 교육은 획일화와 평준화의 덫을 벗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자사고와 관련해서 재지정에 대한 그 명문인 전주의 상상고등학교라든지 인천의 동상고등학교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해왔던 그런 부분의 자사고 취업을 보면서 이 지정 취소를 보면서 야, 저 양반들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냐. 우리나라가 지금 동네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물건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인재를 좀잘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사고가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관청이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 된다 이야기. 중앙 집중으로부터 분권화된 교육 현장이 분권화된 그런 구조로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있는 사람들은 다 애들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왜 자꾸 사람들을 옥죄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리그를 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요컨대 한국은 과거의 굴레와 생산 주체들을 옥죄는 과거의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은 점점 내려앉고 장기 불황도 오래 갈수 없겠죠. 한국의 여건을 미뤄보면 경제 위기를 만날 가능성은 현저히 높습니다. 이번 정부 안에 이 정부 들어서는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간 한국 경제 최악의 정책들을 가지고 완전히 나라 경제를 가라앉히는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타결하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좀 녹여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년도 가기가 힘들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